반갑습니다. 예. 아, 일단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 예. 제대로 세팅이 된 건가 이게? 어? 뭐야? 케미 왜 이러지? 왜? 야창우. 잠깐만, 얘들아. 이거 이상한디? 어? 잠깐만, 케미 아줌마가 만졌나? 아줌마가 캔 만졌나 보네. 됐다. 됐나? 잠깐만. 수평이 잠깐만. 됐나? 오케이. 수평 맞는 거 같지? 됐지 이제. 괜찮지? 편안하지? 자, 일단은 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그 저녁에 10시에 이렇게 방송 이제 합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이렇게 랄프랑 같이 방송을 짜고 한 S해교 S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10시나 10시였나? 12시까지? 10시까지 컨텐츠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방을 하려고 이제 섭외를 이제 합방을 짜면은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제 합방을 이제 내가 어제도 말했었잖아. 학고랑 안 하고 진짜 조금 약간 메이저급이랑 방송을 좀 이렇게 짜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좀 일이 생기셔서 몰랐어. 몰랐는데 일이 생기셔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분께서. 예. 그분이 누구냐면 여성 BJ 분이시고 뭐 따로 누구라고 이제 언급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좀큰 일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음으로 좀 미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공지에다 또 이렇게 쓰기도 뭐 하고 좀 다른 BJ 분으로 좀 섭외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솔방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다른 분으로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 안 믿는 게 아니라 랄프야, 와서 네가 얘기해봐. 진짜 맞는지 아닌지. 우리 어제 아침 10시까지 컨텐츠 짰냐 안 짰냐? 짰습니다. 컨텐츠 야무지게 짰어. 야무지게 짜고 PPT랑 이런 것도 다 짜놓고 그러고 이제 조금 노래도 좀 가르쳐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짰어요. 짰는데 이제 연락처를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도 좀 멘탈 살짝 나가갖고 안 되겠다 이러면은 낮 방송 키고 저녁 방송 키는 것보다 일단 좀 자자. 왜냐면 계속 랄프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된 부분이니까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그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보고 싶어 할것 같아갖고 뭔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게스트지 어떻게 보면은 즉석으로 그러면 게스트 방송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즉석으로 그러면 게스트 방송을 할게요. 즉석으로. 예. 방제에다 제가 해놓도록 할 테니까 그 인천 사는 BJ 중에서 제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컨셉으로 갈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컨셉으로 갈 테니까 인천에 사시는 BJ분들 계시면 오셔가지고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지금 할게 없어.
이 시간에. 그치. 아, 용드랑 이제 사적으로도 이제 몇 번 봐가지고 뭐 근데 너무 갑자기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용드를 부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용드가 그럴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요? 예 맞잖아. 뭐라도 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지. 만약 용드를 게스트로 쓴다면. 원래 이제 두 명으로 생각을 했었어. 이제 프로 아 저 용느랑 아까 그러니까 여성 DJ 분 한 분이랑 어 아 씨 그러니까 프로님이랑 용느랑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생각을 했었지. 그래야 좀 뭔가 그래도 좀 어그로도 좀 끌리고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뭐 죄송하고 아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안에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안에 무조건 하도록 하겠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리고 일단 뭐 또 제가 말씀드릴 거 있나요 혹시? 예 철구요 연락 안 돼요. 예 전화 꺼놨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카톡 남겨놨어요. 뭐, 폰 키면 바로 연락하라고. 예. 아휴,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예. 뭐, 저도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예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알아서 하도록 하겠 알아서 하겠죠. 예 뭐 턱형 얘기는 뭐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신랄하게 야무지게 깠고 또 어제 깐 영상으로 인해서 팬코에서 추천수 200개 이상 받았고 한 5만 조회수가 찍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새끼 개 박살내놓은 것만으로 일단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예 대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방송 키자마자 뭐 어제 네가 뭐 했던 얘기 MCN 관련으로 얘기했던 거 네가 다 날조한 거다. 턱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 새끼 말 믿으세요. 예. 그 새끼 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뱀의 말을 들을 건지 사람의 말을 들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돼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뱀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 굳이 대꾸할 가치도 없어가지고 그냥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아, 씨발! 아, 오늘 게스트 방송 존나 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 미안합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고소 언급을 하고 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 이제 물어뜯으려고 한 새끼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메일로 지속적으로 저한테 스토커 마냥 계속 대도 않는 비응신 같은 피드백을 날리는 새끼가 있었어요. 내가 이 새끼한테 원래 답장을 안 남겼는데 도저히 짜증이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어 맨날 봐봐 메일이 나한테 차단을 당했어. 이 새끼가 메일을 차단을 당하니까 무슨 조선일보니 매일경제니 뭐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는 거야. 일방적으로 일관적으로. 그래서 어 뭐 하는 새끼지? 그래서 그냥 항상 냅뒀어. 이 새끼가 하는 내용 메일의 내용은 항상 뭐 고쳐라 뭐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근데 난 이 새끼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일단 이렇게 숨어서 얘기하는 새끼 그리고 나한테 한 번쯤 거슬렸기 때문에 메일을 차단을 당했겠죠? 예 어? 진짜 공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공지 오지게 쌓아놓네. 네가 메일을 매일 언제 한 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냐. 삭제 안 하고 깔끔하게 쌓아.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를 잡으면서 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약간 어제 존나 짜증나가지고 한번 답장을 해버렸어.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 연예인 이야기 일절 꺼내지 말았으면 하네요. 주제넘게 과몰입 훈수두지 말라고요? 과거 발언은 기억하나? 뭐? 몽골 뮤지션? 원히트 원더? 외놈? 떼놈?
더 있는데 많기도 하다. 몽골 뮤지션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이 몽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몽골 출신이어가지고 몽골 뮤지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무슨 내가 비하를 했다고 주제넘게 일침 좀 날리지 말아라. 재미도 없다. 사이버 레카도 아니면서 네가 뭔데 지적질을 하냐. 뒷광고니 연예인 유튜버니 네 스위치 스트리머 네 카카오 TV 어그로 끌면 조회수 좀 나오나? 아프리카 정 만들기 싫다고 했으면 BJ만 적이 아닙니다. 이 지랄을 하더라고. 근데 어제 존나 짜증나고 내가 뭐라고 한줄 알아? 싫어. 내가 싫어라고 보냈어요. 예, 싫어. 주제는 네가 넘는 것 같은데? 이 병신 시궁창 날파리 인생이면 스펙이나 더 쌓고 네 개발이나 해. 막말로 내 인생 좆대도 네 새끼보단 잘살 듯해. 이 시간에 차단당하는 메일 써가면서 후배 파는 대상이 왜 나냐? 내가 너 같은 똥파리 개 벌레 새끼 때문에 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해? 이개 병신 씹 루저 사이버 스토커 새끼야. 적당이라는 걸 모르면 좆된다는 걸 알아둬라. 개버릇이 깡다구도 없이 내 쌍에서만 찌질대는 병신. 살아 숨쉬는 송장 새끼야. 몸 비틀면서 구더기 새끼 마냥 꿈틀거리지 말고 죽어버려. 진짜 개빡쳐갖고 내가 보냈어. 근데 이 새끼 바로 꼬랑지를 내렸어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한두 명이 보낸 게 아닌가 보네. 감정 상하게 한 부분 죄송하고요. 이지라라고 보냈더라고. 비용신. 이제 너 포함해갖고 나한테 메일로 대도 않는 메일로 피드백 보내면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아무튼 진짜 좀 이런 새끼들 때문에 BJ들이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요. 아무래도. 일단 그리고 뭐 턱턱 얘기 어제 꺼낸 거 가지고 뭐좀 약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가 너무 좀 경솔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지가 스스로 나랏길 가는 새끼인데 왜 굳이 언급을 해주고 그러냐.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새끼는 타노스보다 더한 새끼예요. 어제 만 다리를 찍었는데 비용신 아까 시청자 수 보니까 700다리 찍고 좋아요, 있더라고. 구독. 이 새끼는 어떻게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지? 참 대단한 새끼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새끼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예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자 아무튼 뭐 그러고 예아 오늘도 내용 없는 역행 방송이라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합방을 많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안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인천 청라라는 도시에서 제가 어떤 BJ를 데리고 지금 방송을 할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오늘 뭐술 먹방이라도 가능하다면 전화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막말로 제가 누굴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위치 뭐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사실 강남에 사는 BJ들한테 오라고 하기엔 조금 되게 애매하긴 해요. 예. 희조세를 부르라고요? 아니 희조세 불러서 무슨 희조세 부르는 게더 저기 좀더 그거지 않아요? 희조세 부르는 게더 내용 없지 않아? 차라리 아싸리 내일이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12시 지나서 금요일이구나. 토요일이랑 일요일 안에 12시 지나면 토요일이에요. 아,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그냥 아싸리 그렇게 해가지고 합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응? 인정하십니까? 아르미는 지금 개인 방송하고 있고, 예, 아르미는 언급 좀 그만해 주세요. 예, 아르미랑 별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예. 자, 아르미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바로 블랙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이고. 개인 방송 하고 있잖아. 냅둬. 개인 방송 하고 있잖아. 뭘 헤어져. 쥐스팟 공략 형님께서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미. 고맙습니다. 방송 안 하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방송 안 하고 있군요. 예. 죄송한데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요. 자, 일단 제가 관심 없기 때문에, 예, 아름이 좀 그만 꺼내주시고요. 예. 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방송은 방송, 연애는 연애. 분간해놓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 뒷결하는 것 마냥 그렇게 방송을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예. 뭘 싸워 싸우긴 아까까지도 통화했는데. 예. 코트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찍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네요. 예. 코트콤도 맨날 똑같이 대가리 쳐맞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아니 뭘 나보다 별풍선 많이 받아서 견제를 해. 견제 내봐지. 유튜브 치트키라고 하는데 일단은 합방을 하는 합방이 조금 더 치트키긴 해요. 합방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편집해가지고 나가는 게 조금 더 치트키긴 합니다. 보시면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고 앞으로 좀 꾸준히 좀 재밌는 영상 위주로 좀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아프리카 동시 시청 중. 다른 영상들은 그나마 좀 볼만한데 요 두 영상이 좀 조회수도 안 나왔고 이 두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좀 뭔가 개인 방송에서 내가 좀 재밌게 이렇게 썰을 풀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올리는 게 이제 고정 팬들은 좋아하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냥 정말 내 채널에 와가지고 웃음만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룡이를 부르자고. 소룡이 불러서 뭐하냐? 소룡이 불러서 아니 저 오늘 당장 뭐 합방 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개 학고도 상관이 없나요? 예, 개 학고도 상관이 없나요? 아싸리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방제로 해놓고 방제해놓고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천 사는 이제 BJ가 만약에 있다. 그럼 이제 인천 사는 BJ들끼리 좀 뭉치자 약간 요런 그 의미로다가 이제 방제를 내가 해놓고 저희 집 주소 이렇게 올려놓고 오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마냥 예 그게 맞지 않나요? 개왕신 분내온 개왕신 분내온 차라리 솔방 하는 게 낫다고? 개 학고 새끼들 보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학고에 대해서 말랑구 같은가 내양 임다 부르면 안 되나? 말랑구가 된다 아니면 임다를 부르라고. 임다 부르는 것도 진짜 괜찮긴 한데 임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긴 해서 바로 전화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다한테 바로 전화 걸게요. 아프리카 아재 개그 넘버원 임다가 지금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웠어요. 지금 거루 옆에서 시중 듣고 있는 중이라 안 돼. 임다 예. 바로 임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타기 하지 마. 전화는 해봐야지. 물타기 하지 마. 물타기 하지 마라. 임대한테 한번 전화. 여보세요. 임대야. 저기 저 형 방송 중이야. 아, 네 형님 안녕하세요. 저 뭐 복귀 언제 합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제가 좀 네 한번. 아 근데 3개월 넘지 않았나요? 아 그쵸 그쵸 형님. 와 근데 진짜 양심 있네. 3개월이 그거잖아. 수익 그건데. 아니, 제가 어쨌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잘못한 건 맞으니까 정해야죠. 너무 길게 자수가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돼가지고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임대야 복귀하면 형이랑 방송 한번 하자. 진짜로. 아 너무너무 걱정 형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같이 토크 한번 해야지 임대야. 아 네네네 너무 좋아요. 그래 너무 고맙고 저 뭐야 전화 받아줘서 고맙고 꼭 제 조만간 복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한번 네, 그래 감기 걸리지 말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몸 잘 챙겨 안녕.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착해. 역시 임대야. 임대는 확실히 착한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아재 개그 넘버원 임대 역시 이 친구 상당히 착합니다. 예. 전화 끊고 욕 안 받는 거 보니 별로 안 친한가 보네. 원래 전화 끊고 나서 제가 바로 비응신 이렇게 바로 욕 한 사발이 박아주는데 예. 아 그거 보셨습니까? 갓성은 씹새끼가 또 저를 깠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비응신 버러지 새끼. 저는 이런 새끼들이 왜 저를 까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가 먼저 까기도 했지만, 예, 오늘 춤추는 곰돌 형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갓성은 크루가 이렇게 좀 저기하고 무슨 갓성은 장례식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있는 그대로 갓성은에 대한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방제에다가 뭐 제목 왜 저래? 아 이거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예, 영장당한 비응신 새끼는 얼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새끼 이제 방제가 한 달간 크루해체 코트 10대지녀나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뭐 주먹윤달을 하자고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했다 그러고 뭐 비글즈 들어가서 비글즈 빠리니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 새끼 보면은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딱 그겁니다. 나이값 좀 해라. 이제 나이도 처먹고 했으면 사람답게 살아라. 그냥 그런 좀 조언을 해주고 덕담을 해줬는데 씨벌놈이 바로 그냥 예? 저한테 욕을 받더라고요. 갓성은 절에서 예. 새한테 크루원들 다 뺏겼다 키키키. 그래가지고 새한테 크루원 뺏겼다고 뒤지게 놀렸죠. 예. 자, 앞으로도 갓성은 언급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오지게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네. 이 새끼 저주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이 새끼 저주는 약간 많이 부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부풀려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유일하게 저주를 피해 갔고요. 그냥 자기 방송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기만 해도 저주에 안 걸리는데 희한하게 뭐 저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 있어 가지고 예. BJ들이 이 새끼를 은근히 겁내하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때도 갓성은이 가덴터에서 청소부터 하라고 존나 능욕하더니 새한테 그대로 후원들 다 뺏겼다 키키의 정의가 승리한다. 예. 아주 깔끔하네요. 범지다 했음 일반인인데 일반인하고 주먹이운 딸을 왜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 오로테르 형님 정말 야무지네요. 하는 거냐? 아, 철구 얘기는 좀 여러분들 좀 전화를 꺼나가고 솔직히 존나 형으로서 걱정이 돼요. 예, 그냥 진짜 형으로서 그냥 형으로서 너무 걱정이 돼서 카톡에다가 이제 얘기해 놨어요. 저 전화 키면 바로 전화 좀 달라고. 아, 일단은 아, 소신발언을 네가 잘하니까 그래도 철구에 대해 소신발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정배우 같은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액터정 같은 그런 뱀 같은 새끼가 아닙니다. 철구 형이니 뭐니 하면서 빨아제끼고 성공한 철박이니 뭐니 하면서 주둥발이 뒤지게 털 때는 언제고 바로 저격 영상 올리더라고요. 씨발 새끼. 와 진짜 레카차 그 계열도 정말 그쪽 그 레카차 판도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 씹새끼드만. 그치 오늘 철구로 이간질 좀 너무 심하지. 아무래도 뭐 비글즈 크루원들 나 포함해서 다 그랬을 거야. 솔직한 말로다가 좀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진짜로. 네. 제가 나락가도 바로 영상 올리겠죠. 근데 죄송한데 전 나락관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예, 전 나락관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말실수 같은 걸로 나락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로 한번 진짜 바닥을 찍어봤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 유튜브를 원래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영정 당하고 나서 구독자 빵따리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2016년도 10월 달부터 그렇게 하고 2019년도까지 3년을 유튜브를 키운 거예요. 그게 45만 달이 그 계정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존력 하나는 진짜 거의 바퀴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예. CBRK 형님께서도 이렇게 100개 감사합니다. 야미 고맙습니다. 인지도가 있었어도 얘들아 생각을 해봐. 영정이 됐다? 왈왈 왈왈 그 백고기도 아닌데. 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미 고맙습니다. 우리 족구 더 심한 일도 있어서 철구 일주 안으로 자 일단은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나 소신 발언을 할게. 너무 쉴드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일이 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중간 맹키로 중간 중립 좀 박아놓고 좀 팬이라면은 이럴 때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뭔가 도우려고도 하지도 말고. 왜냐면 이제 박미선 씨한테 DM 보내가지고 막 더 불난 집에 불쏘시개를 더 쑤시는 그런 짓거리 팬이랍시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 더 욕을 처먹는단 말이야. 우리 같은 이제 인방인들 말고 그 이제 좀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여. 우리 동료 BJ들도 그러고 이쪽 이 바닥을 자체를 아주 안 좋게 보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분탕이 아니라면 진짜 팬이라면 나는 좀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좀 다독여주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솔직한 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와중에 내 아가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씹새끼들 있어. 그런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야. 엄숙주의. 내가 뭐 어려운 무슨 뭐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냐? 내 속에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야. 되도 않는 엄숙주의로 내 아가리에 재갈 채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좀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돼가는 거 하루 종일 좀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시쯤에 내가 잠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속이 안 좋죠 솔직히. 예 일단은 진짜 솔직히 이번에 산소 같이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예 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딴에는 네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진짜 동생 같은 느낌이 좀 이제 딱 들면서 좀 많이 어울려 다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돌아오면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다독여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보다는 잘못한 건 맞아요. 족구가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가타부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잘못한 건 맞지. 팬가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만 언급합시다 여러분들. 예, 좀 조용히 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예,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새끼들 있으면 쳐내. 그 새끼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새끼들이야. 대가리가 있으면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스스로가 잘못한 것도 분명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잘못한 게 아니다 그냥 말실수 정도다? 그 새끼들 쳐내. 내가 여기서 진짜 단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자자 코트형 불금인데 공포게임 어떠냐고. 공포게임 뭐 할만한 게 없을 텐데 이번에 그 감스트가 한 거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긴 하더만 갑자기 막 오 못하겠어 오! 뭐 이랬던 공포게임 있었는데? 그거 뭐지? 나중에 일단 뭐 그 뒤풀이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비싸지였어? 그 게임? 그 게임 존나 깜놀 요소가 개많더만. 에바야 일단 당장 공포게임 좀 에반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예 이슈 조지고 약발방 조지고 그러고 나서 뭐
게임 방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별풍선을 소면은 언제 비글즈 해보는 거야? 피키엣. 자, 소미아는 예. 소미아는 뭐 아, 나 원래 장례식장에서 얘기하긴 했어요. 나 다음에 그 소미아 분량도 이제 좀 챙겨 주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오디션 보고 있었으니까 다음 비글즈 방송 때 이렇게 소미아도 활약할 수 있게끔 뭐 하나 짤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얘기했었죠. 예. 자, 코트형 메일 아이디 공개했었나요? 메일 아이디 공개했냐고요? 아까 나한테 메일 써가지고 저기 했던 애? 메일 아이디 공개했어. 이걸 고소하게? 해라 개새끼야. 야 해! 해! 해라 그냥. 감옥 갈게 개새끼야. 해라 그냥. 고소해라 씨발라마 비응신 새끼. 대도 않는 거지 같은 피드백 쳐날린 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냐? 아, 나 고소해 개새끼야. 아 우리 G스팟 공략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 이메일 지코빌드 키카 나 그냥 경찰서 갈게. 아니 근데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새끼 아니 진짜 뻔뻔한 새끼들 너무 싫어. 지가 나한테 선시비를 걸고 나를 건드렸으면서 내가 뭐 잠자는 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지도 있잖아 똥구녕을 살짝살짝 긁으면은 화가 나는 법이야 들이받는 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나 날 건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더니 고소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새끼들 아주 척반하장인 새끼들 너무 많아요 태도가 하여간에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제 합방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제 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살아 숨쉬는 바로 유서 깊은 컨텐츠 예 저의 예, 컨텐츠 솔방 컨텐츠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롤프리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예 보라 BJ들도 방송 짜는 게 하루 이틀이지 힘들죠 살려내. 내가 어떻게 살려 이 비응신아. 이번 계기로 뭔가 인터넷 방송한 사람들도 뭐 좀 유명인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나도 떳떳하진 못하거든. 왜냐면 나도 이제 못생긴 사람더러 약간 좀 너 네 얼굴 오남이 뭐 네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방송인이고 자기들도 외모로 많이 웃기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 입마가가 아니라 내 생각에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 비일비재했었잖아
방송할 때. 그래서 이제 연예인 언급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연예인 얼굴, 그 동 얼굴 노주현. 혹시 동물은 되나요? 네 얼굴 로랜드 고릴라 같이 생겼다. 예, 네 얼굴 카피바라 닮았네. 어, 네 얼굴 시궁창 쥐새끼 닮았네. 어, 이 봐라 이 봐, 이 쥐새끼 봐라, 이 뱀 눈 새끼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나요? 이 개찌렁이 닮은 새끼. 예, 동물 협회에서 고소할 수 있다고요? 아, 그건 좀 아이반데. 어, 동물 비하. 나도 근데 그니까 진짜 그거 내가 예전에 많이 치던 드립 중에 뭐야 이 미국 바퀴는? 뭐야 이 먹바퀴녀는? 뭐야 이 독일 바퀴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뭐야 이 미국 바퀴녀는? 이러다가 이제 토큰 약발방하면서 열봉은 되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아하, 인터넷 방송인들끼리 하는 거는 상관없지. 생각이란 걸 하고 얘기를 해라. 어? 이제 그런 걸 이제 드립을 많이 쳤었는데 전에 유튜브 방송하다가 그런 적은 있었지. 그러니까 뭐 토크온하고 있는데 이제 약발방하는데 어떤 새끼 막 껴들어. 그래갖고 뭐야 유기견은? 이랬는데 이제 유기견은 비하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쪽 동물 계통에서도 그 서열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동물 쪽에서도 서열이 있어. 뭐야 이 유기견은? 이랬더니 유기견이 왜 나오냐, 유기견은 불쌍한 존재고 한데 거기서 유기견을 왜 얘기를 하냐 이래버리니까 그때 약간 나는 살짝 아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알라우 아크바르 사건 이후로 이 말을 할 때 뭔가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불쾌해하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담아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안 쓰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이제 그 반면교사 삼아서. 네, 유기견을 이렇게 언급을 해갖고 그렇게 했던 것도. 누구를 빗대어서 비하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답임. 지금 인방은 뭐래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또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전에도 내가 했던 얘긴데 코미디에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희화화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넌 남 비하해서 남 디스해서만 웃기는 새끼. 근데 그거라도 있어서 웃기는 게 어디야? 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미디에는 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가는 거니까. 어, 와, 그래서 뭔가 성역 없는. 어, 근데 공중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지금 인방 현실이야. 그냥 선비 방송해야 오래 살아남은.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욕을 할 때, 뭔가 비유를 할 때, 뭐, 야, 이 턱형 같은 새끼야. 야, 이 가성 같은 새끼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심하다고? 진짜 심한 건 그 새끼인데요. 예, 진짜 심한 건 그 새끼인데요. 진짜 내로남불인 건 그 새끼인데요. 예, 그 역겨운 새끼 9대1, 예, 9대1 그 계약만 봐도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예, 9대1 나 그거 카페에 올라 있었었는데, 9대1 이벌 새끼 이거 봐봐. 어? 이거야. 어? 내가 9배분을 가져가고 너가 1배분을 가져간다 해도 지금보다 나은 삶과 지금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야.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어,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몇 년 후에 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야. 대신 뒤통수만 안 치면 된다. 딱 한 면만 구한다. 꿈꾸고 있다면 연락해. 이 새끼가 진짜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새끼 루시드 드림 꿨나? 어, 이 새끼가 렘수면 상태인가 아직도? 비용신. 어? 뭐 한 여름밤의 꿈이요? 이 도라 이 새끼야?
이런 걸 해놓고 병신이 어느 낯짝을 들이밀면서 지금 뭐 네가 나를 까고 누굴 지구촌과 까고 꿈에서 못 태어나오는 그지랄하고 있어? 중이구만 턱주가리련. 이 9대1 계약하는 야, 그거 9대1은 중국도 안 해, 이 개새끼야. 어? 9대1 계약은 중국도 안 해.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이 병신 새끼야. 진짜 미친 도라이 새끼네. 와. 아, 욕안 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욕안 한다고 했다 또 해버렸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근데 가끔씩 이렇게 쿨타임 차면은 한 번씩, 예, 긁어줄게요, 여러분들. 예. 저 새끼가 방송 켜가지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일도 친하지 않고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 새끼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전혀 아무런, 예,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쿨타임 차면 긁어줄게요. 씨벌 새끼. 넌 오늘 나깐거 잘한 거야. 왜냐면 저 새끼가 이제 고소를 해도 뭔가 고소를 한다면 이제 공연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특정성, 이제 코트라는 사람을 이제 욕을 했다. 뭐 내가 코트가 공연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턱형을 욕했다. 그럼 이제 공연성이 성립이 되고 특정성이 성립이 되면은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씨발 새끼가 지도 방송 켜가지고 나한테 돼지 새끼니 뭐니 이지랄을 했어요. 그럼 뭐냐? 저는 고소해서 이제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쿨타임 참 한번씩 까줄게요. 예. 넌 내 장난감이야, 이 개새끼야. 방송 키고 있건 안 하고 있건 계속 욕해줄게. 자, 일단은 쌍방이야, 쌍방.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턱형이랑 합방을 제가 왜 합니까? 예, 개버러지 새끼랑. 예, 방송에서 한 번씩 까주는 거죠.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예, 저가 또 어제 또 수익 창출 야무지게 했습니다. 저 개새끼 까가지고, 예, 수익 창출 야무지게, 아주 맛깔지게, 아주 시원하게, 아, 아, 빨았습니다. 형은 시원해서 너무 좋다. 예, 어제 또 풀영상 보면은,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만 달이 조회수 만 달이 되기가 힘든데 어제 이 새끼 까가지고 4.3달이 4.3만 달이 거기다가 노딱도 안 걸렸어요. 씨벌 정말 야무지죠? 예, 넌내 수익 창출 수단이야, 이 개새끼야. 10대 0이여, 이 개새끼야. 니한테 일도 안 줘, 이 씨벌러마. 네가 했던 그대로 돌아가, 개새끼야. 알겠어? 그러게, 대도 않는 방송 켜가지고 갑자기 내 언급을 왜 해? 비용신아. 욕 처먹고 그냥 죽닥치고 니할거 하면 되지. 일단 파르트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했는데, 와, 그리고 이제 어제 김희철증이 어제 저의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족구 방송으로 넘어가가지고 미션 걸었더라고요. 와, 어제 좀 오래 할 걸, 씨벌. 한 2만 개 정도 더 빨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예. 아, 랄프야, 쌈배 좀 줘라. 형, 다 떨어졌다. 뭐, 자꾸 김희철 찐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개소리죠. 김희철 아니에요. 김희철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저기 조선폰파리 사장 아닌가? 맞지? 조선폰파리 사장이야. 나 예전에 저기 해주던, 스폰 해주던. 돈 존나 많이 벌었나봐. 폰 많이 팔아가지고. 김희철 찐. 맞을걸? 맞아. 찐 김희철은 감스트 좋아해요. 인정. 감스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감스트는 다 좋아하더만. 아, 이제 금연 한다며. 내가 언제 금연한다 그랬어? 말좀 제발 제대로 알아들어라. 담배 줄인다 그랬지. 방송에서 나 요즘 하루에 10개도 안 펴. 5개 정도? 진짜? 왜? 나 탈모냐고? 아니, 이게 빛 때문에 저기 한 거고 머리가 저기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머리가 이렇게 굴곡져서 그래.
아, 공지, 그러니까 금연할까 생각 중이라고 그랬잖아. 금연할까 생각 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줄여나가면서 금연하는 게 맞지. 갑자기 한꺼번에 담배를 안 펴버린다? 강박 생겨. 식은땀 나, 진짜로. 아, 나도 근데 담배를 안 펴졌으면 애초에 안 펴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수학 못해가지고 수학 B 반에 들어가가지고. 스들스들키 팬가입했는데 인사도 안 해주며. 아, 우리 동네 주민, 고마워. 왜 내가 수학 B 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어울려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던힐 라이트를 폈을까, 얘들아? 형머리 랄프가 깎아졌어. 아니? 자, 잠깐 쌈변을 핏게, 얘들아. 아, 오늘 진짜 카페에 강퇴 존나 많이 당했을걸? 카페에다가 이상한 글쓴 애들 너무 많아갖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가지고 견인해가지고 와가지고 레카차 마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딱 글만 쓰면 되는데 개새끼들이 지들 사상이랑 그런 것들을 자꾸 글에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애들이랑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어? 미치겠어, 요즘. 야, 이러다가 나. 형 항상 응원합니다. 나락하는 일 없이 롱런하세요. 나 이러다가 2020년 인기 카페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타이틀? 뭐야, 씨, 뭐야, 이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 옆가슴. 아, 옆가슴. 이걸 좋아한다고, 남자들이? 이 추정 아니야, 추정? 아니야? 추정 엄청 닮았는데? 아, 아니야? 추정 느낌 살짝 난다. 와, 세상에. 와우, 쉣. 고양이 자세 BJ. 누구야? 누구지? 준하야, 뭐 하냐? 졸라, 좀. 저기 하게 생겼다. 저기 모모랜드 저기 그 저기 닮았네. 유요. 모모랜드 저기 닮았네. 연우 느낌 난다. 오, 이쁘다. 고우시다. 새 대세 동아리 새하 크루. 야, 이 새끼도 완전 레게노네. 세아도 참 대단하다. 15만 개 미쳤다. 통통한 남자가 좋다는 BJ. 박민정 씨인가? 아닌가? 맞지? 남순승이야? 남순이는 날씬한데.
정배우 이 새끼. 맞아, 오늘 나 짜증나고 오늘 한석규 빙의했었어. 얘들 너무 뻘글 많이 쓰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죽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길래. 뭐야 이건? 진짜 스캇 그 자체네. 똥 전문 유튜버. 존나 다양하네. 9년 만에 팽각했다 원빈 닮은 색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나올 유튜브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DJ 마냥 이렇게 노래 들려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막 그런 흑인 음악, 소울 같은 거 이렇게 음악 들려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합방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때? 요즘 그 애들 교복을 약간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한복 교복 최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거 모델들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토타입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치마 비비 무슨 조총련 이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한복 교복을 입을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20곳을 공모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 교복이라는 게 딱 봤을 때 디자인 괜찮네 딱 이 말이 나오고 이쁘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괜찮은 것 같은데 딱 이 말이 나와버리면은 일반 이제 이 모델들이 아니라 모델들 입혀놨으니까 딱 요런 그 아우라가 나오는 거지 그나마 이런 아우라가 나오는 거지 일반 학생들한테 이런 교복을 입혀가지고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개화기예요. 예, 그냥 진짜 딱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델들이 입었는데 저 정도면 급식들이 입으면 바로 교실 풍경 서울역 된다. 원래 옷이라는 거 보자마자 바로 이쁜데 느낌 와야 되는데 저 한복 교복들은 처음 볼 땐 뭐지? 이 생각 들다가 눈으로 4-5초 정도 봐줘야 이 정도면 이쁘지. 이 생각이 들면은 처음부터 망한 거라고 공감합니다. 예, 쓸데없이 세금 낭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아. 교복은 그니까 진짜 교복은 성지고 교복이 존나 이쁜데 이건 내가 진짜 성지고라서 내가 빨아준 게 아니라 성지고등학교 교복이 존나 이뻐. 성지고 교복이 이쁜 편이야. 이게 차이나식 교복이어가지고 좀 깐지나거든. 영화 그 친구에 나온 그 교복 있잖아. 차이나식 교복. 잘 안 나오네.
성주 교복이 안 나오네 여기. 얼마나 교복 입은 애들이 없으면은. 사실 거의 나도 사복 입고 다니긴 했었는데 성지고 다닐 때. 성지고는 다 필요 없고 세족식이 레전드다. 학교 들어와서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열심히 갱생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저도 세족식 했었어요.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다 말았는데 이영지 양 호불호 갈리는 연예인 모음이라고 그래요. 예, 광희 이분도 이제 유튜브 하시고 원래 배우이셨는데 동생이 엠블랙 미르. 탁재훈 손진영. 손진영이 아니라 손진영 맞냐? 아, 홍진영? 네, 홍진영. 홍진영. 손진영이 아니라 홍진영인데. 손진영도 진 아, 저 홍진영도 진짜 이게 전에 라디오스타 좀 많이 지금 뻔뻔한 그 이미지 가지고 지금 욕을 오지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 대학교 교수였나?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 바로 밑에서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논문을 표절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학위를 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방송 섭외라든지 뭐 이런 데 지금 전부 다 하차하고 예능 프로그램 다 하차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홍진영 씨가 조금 내가 봤을 때 좀 소신 발언하자면 좀 영악했던 게 뭐냐면 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그 발언했던 거 보면은 진짜 가관이었어. 가관. 라디오스타 홍진영 학위 홍진영 씨가 의외입니다. 엄친딸이에요. 굉장해요. 그래요? 그래 집안에 아버지님이 뭐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친구이 뭡니까? 저 무역이요. 아니 아버지. 아빠 경제. 아빠? 그래서 거기 계시는 거죠. 해외 출근해서 받는다는 얘기. 완전 저랑 봤어. 경제학 박사요? 아 무역학 박사. 무역학 박사요? 에 진짜로? 진짜. 그럼 석사 박사 다. 조선대학교에서? 논문도 다 제출하고. 진짜로? 이야. 논문 제목 얘기 좀 해주세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방안이요. 전혀 다른 제목. 갑자기 아빠 할 때 소리가 안 나. 근데 구라치는 표정이 딱 너무 보여. 논문을 쓰셨다고요? 오 대단한데요? 제가 썼어요. 예, 한류 콘텐츠의 무역 수출 방안에 대해서요. 하면서 개 정색을 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부터가 일단 좀 구라티가 딱 난다 이거지. 태어나지가 않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반키 올리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아니, 돈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돈 주고 박사 땄다 그러고. 왜 받아서 그랬구나.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에 그거 논문 검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왜 치겠습니까. 갑자기 그리고 저는 왜... 아 어색해. 그지. 아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거짓말을 왜 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홍진영 씨가 구라칠 때 뭔가 당황했을 때 그때 그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게 예전에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저는 솔직히 의심을 했었어. 이때 라디오스타를 저는 이제 생방송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다 홍진영 빡침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와요. 예, 성형 어디 했어? 이거 빡쳐가지고 이거 아프리카 TV 했을 때. 쌍수했죠. 쌍수했어요.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했다고요. 인터넷 쳐보고 물어보세요. 홍진영 쌍꺼풀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네네. 아 쌍수했어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에 홍진영 쌍꺼풀 했나요? 쳐보고 물어보시라고요. 몇 번 말해야 돼? 코 했다고요. 코 했어요. 원래 이때 지금 아프리카 문화로는 꼴 나와야 돼. 채팅창에서 꼴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실리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찝었어. 어 누구야? 정말 센스 있네요. 찝었어요. 진짜 찝었어요. 코에 또 인조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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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어난 척, 당황 안 한 척. 네, 근데 이걸 딱 보고 나서 라디오스타를 딱 봤을 때 하기 땄죠. 네, 경제 무역학 박사요. 네, 한류 콘텐츠의 수출 방안에 대해서요. 왜요? 약간 이 느낌. 매력 지수가 확 올라. 저는 가설은 강단에 설 생각도 없고요. 저는 가설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르려고 그걸 했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기가 무역과 박사기 아빠 빼기 아니란 걸 이걸 자,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한번 보자. 일단 한번 보자. 이걸 얘기하면 FTA가 뭐예요, 약사? 미안해 진영아. 아, 왜 그래요? 우리가 최소 홍진영을 검증하려면 박사 아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래도 일단 프리. 예.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오. 좀 쉬어. 야, 이거 진짜 에바네. 어, 상당히 에바다. 어. 원래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좀 잘하신다고. 얘기할 때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완전 반전 매력인데? 아니 어릴 때 아빠가 네. 교환 교수로 가셔가지고 어디야? 웨스트 버지니아. 어 그래. 웨스트 버지니아. 어디 있는 거야? 서버지니아. 네. 응 서쪽에 있겠다. 어디 도시 있었냐고? 에? 도시가 어디였냐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김구라 씨가 여기서 촌철살인으로 이제 딱 던져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버지니아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버지니아요. 아 그럼 주가 어디야? 어디? 어느 주에?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주죠. 도시가 이름 뭐냐고 도시가. 버지니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지. 이제 이거를 보고 분명히 아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눈썰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눈썰미 좀 있는 사람들은 아 뭔가 느낌이 이게 마재윤 주작 터졌을 때도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검사님이 스타크래프트 광팬이었대. 분명히 저기서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 마재윤이 왜 저런 플레이를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파본 거래. 그렇게 해갖고 나온 거라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완벽하게 속여야 돼. 속이려면은. 어. 아무튼 호불호 이제 좀 불호가 많겠죠. 홍진영 씨는. 예. 아 그거 구라야? 그래? 이분도 좀 하현수 씨도 좀 SNS에다가 하현수 씨는 이제 SNS 문제가 뭐였냐면은 SNS만 아니었어도 진짜 하현수 씨는 좀 많이 많은 사람들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 SNS에 올렸는데 연수님이 직접 작업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500번 정도 받은 질문이라 씁쓸하네요.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림 그린 지 20년 됐고요 라고 약간 좀 빈정거리는 투로 대답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물어본 사람은 어? 왜 나한테 그러지? 좀 민망하잖아. 불친절하거나 까칠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 좀 잘못된 정보도 자기가 답인 것 마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뭐 좀 하현수 씨도 좀 그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건데 예. 인성이 코트급이라고요? 저는요 가만히 참고 있다가 날리는 스타일입니다. 예? 저는 가만히 참고 있다가 바로 날려요. 어? 주제는 네가 넘는 것 같은데 병신, 시궁창, 날파리 인생 스펙이나 더 쌓고 네 개발이나 이 개새끼야. 어? 막말로 내 인생 좆대도 네보단 잘 살아. 이 시간에 차단당하는 메일 써가면서 나를 후벼파? 왜 내가 너한테 후벼파여야 돼? 내가 너 같은 똥파리 개벌레 새끼 때문에 왜 에너지 소비해야 돼? 이 씹 루저 사이버 스토커 새끼야. 적당이라는 걸 모르면 좆된다는 걸 알아둬.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쌍욕을 박습니다. 예? 저 솔직히 제가 답장을 안 보내요. 원래 읽고 씹어요. 저는 원래 읽씹을 많이 하는데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그때는 참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새끼들한테 패드립을 못 날려요. 예. 이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주제 넘는다 어쩐다 하면서 괜히 내 방송에다가 지적질을 한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한 어? 손짓 하나마저도 무슨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비유감이네 어쩌네 하면서. 역시 성지고 수장. 어 예전에 나 패드립 존나 날렸단 말이야. 막 대도 않는 개소리 하는 새끼들한테. 근데 지금 패드립 날리면 바로 논란이 떠요. 인성 논란. 그래가지고 누르고 해가지고 쓴 거야 이게. 어 그냥 뒤지라 그래 나는. 죽으세요 그래요 저는. 유튜브에서도 막 대도 않는 개소리 하면서 막 억까하는 새끼들 있으면 저는 댓글로 바로 답니다. 죽으세요. 예. 이래요 그냥. 예. 어 이분은 왜 호불호가 갈리지? 이분은 왜 호불호가 갈리지 얘들아? 어. 아. 김지영 나간 그 찍은 것 때문에. 아 그렇다면 좀 안타깝네. 그 페미 영화 김지영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뭐야 이것도. 어 약간 어. 불호가 맞네 확실히. 호불호 캐릭터들이긴 하다. 근데 불변의 법칙 불호 캐릭터들은 이 조씨 형제들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조영기 씨랑 조영남 씨랑 조혜련 씨랑 이렇게 어 3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 3대장 어 조씨 트리오 3대장. 그도 그럴만 했던 게 이제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마마무라는 그 걸그룹에 대놓고 이제 자기 딴엔 조크를 날렸는데 좀 싸해지는 조크를 날렸지. 어 마마무 조영남. 왜 마마무예요? 마마무가 왜 마마무죠? 혹시 엄마가 없다는 뜻인가요? 없을 무. 그래서 마마가 없다. 그래서 엄마가 없다. 엄마가 없으신가요? 아이가 처음 한 옹알이가 맘마무 이거라서 이런 거예요 선배님. 근데 속으로 얼마나 족같았겠어. 어 괜히 비호감을 사는 게 아니야. 어 엄마가 없어요? 이게 말이 맞냐? 어? 이 불의 명곡이라는 KBS 이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말 6시에 할 말이야 이게? 참 그치? 그럴만하지. 엄마가 없으세요? 이게 좀 에바잖아. 어. 아프리카였으면 오히려 정지당하지. 맞아.